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9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우입니다. 키우에서 전시된 러시아군 기갑 장비들의 잔해입니다. 시민들이 유심히 전시된 기갑 잔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루한스크 지역입니다. 현재 루한스크 지역에서는 러시아군 주도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퍼레이드를 위한 준비라고 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에서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수장인 데니스 푸실린이 퍼레이드 맨 앞에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헤르손 지역입니다. 헤르손에서도 러시아군 주도로 승전 기념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빈니차 지역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 건물이 파괴된 모습입니다. 나모세티아에서 현직 대통령인 아나톨리 비빌로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나모세티아의 러시아 합병을 공약으로 걸었다가 합병 반대파인 가글로예프계에게 패배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축소된 모습입니다. 러시아 전국에서 전승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승절은 러시아인들이 2700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내 나치 독일의 패망을 결정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자부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의 전승절에서는 날씨가 안 좋아 에어쇼가 없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선전포구나 총 동원용도 없었으며 전쟁 종전을 한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치와 싸우고 있고 나치가 이기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이어주는 크림대교를 언젠간 반드시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화기 지원이 점차 세대 갈등으로 번질 것 같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통 기성세대가 중화기 지원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고 젊은 세대가 중화기 지원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는 우크라이나에 연대하는 목소리를 낸가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 중입니다. 영국은 러시아산 백금, 팔라듐에 대한 제재를 실시했습니다. 관세를 35%포인트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영국은 러시아산 수입 제재 품목을 96%로 끌어올렸고 러시아로 수출되는 품목 60% 이상도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제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